플러스에서 컴단자를 먼저 가는 거죠. 입력 모듈에 컴단자에 먼저 연결을 하고 1.0에서 LS1, 즉 이 맨 앞에 있는 요 실린더, 맨 앞에 있는 이 실린더의 리드 스위치, 후진 리드 스위치가 맨 왼쪽 단자란 말이에요. 맨 왼쪽 단자니까 여기다 꽂아준 거죠. 그리고 이거 갈색이 여기 보시면 갈색으로 선이 딱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반대편에 파란색으로 전선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로 묶여있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에다 연결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맨 끝에서 두 번째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지금 리드 스위치 하나를 PLC에 연결한 게 되는 거죠. 이 빨간색 선 하나로 인해서 연결이 된 거죠. 플러스에서 PLC 입력 단자로 들어가고 PLC 입력 슬롯에서 전기가 리드 스위치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맨 왼쪽에 있는 LS1과 이 컴 단자 사이에는 스위치, 센서가 있어서 이 센서가 작동이 되면은 전기가 흘러가서 입력 모듈에 신호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를 연결할 것 같으면 어차피 컴 단자는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아예 1.1에다가 연결을 하고 LS2에다가 연결을 하면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라인. 컴자를 뒤로 뺄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두 번째 실린더, 여기 있는 양소 리저 얘도 이 두 번째 실린더를 배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연달아서 연결하면 되죠, 그냥. 여기 아예 1.2에서 세 번째에다 연결하면 되죠. 그리고 1.3에서 그 옆에다 연결을 하면 차례대로 A 실린더의 왼쪽 1번 후진 센서, 하고 A 실린더의 전진 센서, B 실린더의 후진 센서, B 실린더의 전진 센서를 연결을 한 겁니다. 플러스가 먼저 솔레노이드 밸브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장비를 보면 우리 거는 지금 플러스를 다 컴으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플러스를 얘기해 먼저 공급을 해주면 되죠. 근데 여기도 플러스니까 지금 이게 플러스에서 선이 온 거잖아요. 얘도 플러스니까 저는 선이 짧아서 여기다 할게요. 제가 지금 기른 선을 안 가져와서 이것도 플러스니까 여기다 꽂고 여기다 꽂으면 되죠. 네. 그러면 각각의 솔레노이드 밸브에 전부 다 플러스 전원이 들어간 거죠. 빨간색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실린더가 여기 맨 위쪽에 있는 양솔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호스가. 그럼 이 왼쪽에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여기 맨 왼쪽부터 차례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그 A 실린더의 전진 전진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공기가 나오면 실린더가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결을 하려면은 맨 왼쪽에 전기 여기 검정색 선이 나와 있으니까 파란색으로 연결을 할게요. Y1에서 출력으로 가야 되겠죠. 얘는 출력 기기니까요. 그리고 이 A 실린더를 후진시키는 솔레노이드 밸브는 오른쪽에 맨 위에 오른쪽에 있는 솔밸브인데 이 전선은 두 번째 단자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를 2.1에다가 연결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린더, 이 두 번째 실린더의 전진솔이 또 왼쪽인데 얘는 이 세 번째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2.2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양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다음에 후진솔, B 실린더의 후진솔이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 오른쪽인데요. 여기서 네 번째 단자가 이 B 실린더의 후진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3에다 연결을 하겠다고요. 차례대로. 즉 입력부 센서 쪽과 솔레노이드 밸브 쪽을 다 연결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플러스 쪽에서 연결을 했으니까 부하가 플러스부터 왔죠. 부하가 지금 플러스부터 왔고 거쳐 나와서 PLC의 출력 단자로 들어갔으니까 이 컴 단자는 마이너스로 가야 되겠네요. 이 컴 단자를 마이너스로 선이 좀 짧아서 이어서 할게요. 이렇게 연결하면 실린더 쪽의 배선은 끝난 거죠. 이 센서 쪽과 솔레노이드 밸브 쪽을 다 연결을 한 겁니다. 당연히 에어를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을 올리면 지금 센서가 둘 다 지금 제 건 후진되어 있잖아요. 이거 후진되어 있으니까 후진 센서 두 개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 위쪽에
위쪽에 센서 두 개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손으로 지금 저 에어 공급 안 했어요. 손으로 이렇게 빼보면 전진 쪽에 센서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이거는 프로그램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기 때문에. 즉 여기 스위치 누르는 거랑 여기 배선이 되어 있다면 스위치 누르는 거랑 이 실린더를 온오프 시키는 거랑 똑같은 역할이라는 얘기죠. 실린더 자체가 전후진하면서 센서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센서 작동에 의해서 시그널이 PLC로 들어간다. 똑같은 거죠. 사람이 누르느냐 기계에 의해서 작동이 되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인 거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사람이 작동하게끔 해줘야 되니까 스위치도 연결은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스위치를 플러스컴을 잡겠습니다. 입력부를 플러스컴을 잡을 거고요. 스위치 시작 정지는 있어야 되니까 S1 스위치 P01에다가 S2 스위치 이렇게 두 가닥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플러스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마이너스로 가면 되겠죠? 스위치 쪽에 컴단자는 마이너스에다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스위치와 입력 센서 다 이렇게 들어온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 배선이 되어 있으면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집어 넣은 게 있기 때문에 작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되었으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압축 공기를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이제 어드레스 배선이 먼저 된 경우죠.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어드레스 할당을 먼저 하고 나서 배선하는 게 맞는데 이제 저희는 지금 이제 일단 배선부터 했으니까 어드레스 할당을 해야 되겠죠. 메모장이나 아니면은 이걸 시켜가기 위해서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요.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어드레스 할당이 됐으면 이제 프로그램을 짤 건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동작이 A 실린더 전진, B 실린더 전진, A 실린더 후진, B 실린더 후진 이러한 동작을 잡고 싶다. 이러한 동작이 맞게 코일이 동작이 나오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따라하지 마시고 앞에 보세요. 프로그램을 드릴 테니까 휴대폰은 좀 이따 하시고 앞에 보십시오. 앞에 보세요. 푸시 버튼 1은 시작 버튼이고요. 푸시 버튼 2번은 정지 버튼입니다. 여러분들이 연결했는 대로 어드레스를 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좀 잘못하신 분이 있었는데 배선하고 이 어드레스하고 틀리다 보니까 제어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약속이니까 먼저 맞춰놔야죠. 이대로 배선을 하기로 하자 했으면 이대로 배선이 돼야 되고 여기에 맞춰서 프로그램도 돼야 되는 거죠. A 실린더 전진, B 실린더 전진, A 실린더 후진, B 실린더 후진 이러한 동작을 잡고 싶다. 이러한 동작이 맞게 코일이 동작이 나오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따라하지 마시고 앞에 보세요. 프로그램을 드릴 테니까 휴대폰은 좀 이따 하시고 앞에 보십시오. 앞에 보세요. 푸시 버튼 1은 시작 버튼이고요. 푸시 버튼 2번은 정지 버튼입니다. 어쨌든 PB1을 누르게 되면 시작을 할 텐데 내가 시작해서 처음 할 일은 A 전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코일로 A 전진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냥 크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이 동작 순서대로 이 코일을 만들어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자기유지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위에 있는 신호 앞에다 가져온다. 왜? 우리는 순차 동작을 만드는 건데 순차 동작이라 하면 이전 동작이 완료가 되고 어떤 조건이 만족했을 때 내가 다음 동작을 하겠다 이런 게 순차 동작이니까 앞에가 동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신호를 따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A 접점을 그대로 하다 내리는 거죠. 그럼 A를 내가 전진을 시켰으면 내가 다음 동작을 내릴 거라면 이 A 전진 동작이 완료가 됐는지를 PLC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PLC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센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 전진을 시켰으면은 A 전진 센서가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 전진 센서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실린더가 전진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실린더가 전진해 있으면 내가 그 다음 시킬 일은 B 전진이니까 여기다가 B 전진이라고 타이프를 치면 된다 이겁니다. 여기도 B
전진이라고 타이프를 치면 돼요. 근데 자기 유지를 여기다 하시면 안 돼요. 여기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두 개의 조건에 의해서 얘가 온 조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A 전진 센서가 끊어지면 B가 오프가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신호는 온으로서의 조건을 내가 만들어 놓은 건데 오프로서의 조건도 만족하다 보면은 중간에 얘가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한번 켜졌으면은 무조건 켜져 있게끔 이렇게 여기다가 자기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B 전진이 꺼지는 신호는 내가 별도로 만들어 줄 거란 얘기죠. 그럼 똑같습니다. 앞에 B 전진을 시켰으면 전진 명령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전진이 됐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B 전진으로. B 전진 센서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 동작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A 후진. 그래서 여기다가 A 후진이라고 명령을 주면 되죠. 자기 유지.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 있는 행 5번, 6번 코드와 행 7번, 8번 코드가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지는 게 스태퍼 방식이란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BA 후진을 시켰으면 앞에 거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고 여기다가 A 후진이 되었는지 A 후진 센서를 달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다음 명령을 내가 시킬 거니까. 이쪽은 센서 그룹이고요. 이쪽은 출력 그룹이에요. 명령 그룹, 동작 그룹. 그래서 마지막이 이제 A 후진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 동작은 B 후진이 되겠네요. 여기다가 F6번 B 후진을 명령을 내리면 되겠죠. 그래서 B 후진을 자기 유지 시켜주시고 똑같습니다. 지금 모양이 B 후진이 되었으면 당연히 또 B 후진 센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었으면은 공정이 끝났어요. 이 내가 원하는 하나의 공정이 끝났으니까 이 동작을 반복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시그널로 이름을 반복이라고 지어줄게요. 자,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만 해놨다고 해서 실제 동작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A 전진을 시켰으면 실제 이 명령을 만들어냈으면 솔레노이드 밸브에다가 신호를 줘야 되는 거죠. A 전진은 A 전진 솔, A 후진은 A 후진 솔. 왜냐하면 우리 전부 다 지금 양솔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게 모두 양솔만 쓰고 있단 말이에요. 두 개 다 양솔만 쓰고 있기 때문에 후진하고 전진, 전진과 후진 모두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B 실린더도 마찬가지로 전후진 솔 다 쓰는 양솔이기 때문에 다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컨트롤 C, 컨트롤 V를 적절하게 쓰십시오. 구조가 똑같은데 그걸 일일이 타이프 칠 일은 없거든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 짠다고 해서 얘가 돌아가냐? 한 번은 돌아갈 수는 있지만 이건 한 번도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 실린더라고 하는 이 복동 실린더인데 이 실린더는 전진 아니면 후진밖에 없어요. 근데 전진 시그널이 나가고 있을 때 후진이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솔레노이드 기준으로 봤을 때 솔레노이드 밸브 기준으로 봤을 때 전진 소리 들어와 있는데 그 상태에서 후진 소리 들어오면 얘가 딱 멈춰 있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물론 그 상태에서 전진 소리 죽으면 이쪽 신호가 들어가 있으면 후진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솔레노이드 밸브 양쪽에 신호가 모두 들어오면 그 상태로 가만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후진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인터록 관계라는 게 그러한 거죠. 한쪽이 죽어야만 반대가 동작이 되는 거. 그런 걸 인터록이라고 하죠, 우리가.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A 전진과 A 후진이 서로 인터록 관계예요. 그렇다고 해서 A 전진으로 여기를 자를 수는 없다고요. 왜 여기를 자를 수 없냐면 얘가 A 전진으로 이 부분을 잘라버리면 아예 동작 신호가 안 나가요. 근데 우리는 A 전진하고 후진한 B 전진한 다음에 A 후진할 때는 A 전진이 필요가 없는 거죠. A 후진 당시에는 A 전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로 이렇게 잘라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A 후진으로 이렇게 잘라줄 수가 있고요. 당연히 B 전진은 B 후진이랑 인터로 관계니까 여기 잘라주면 되죠. 똑같은 개념으로. 그럼 이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개가 자기 유지가 살아 있으면 그 다음번 동작을 못 해요. 처음은 동작을 하는데 다음번에 또 A 전진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자기 유지가 살아 있어서 잘라져 있으니까 두 번째 동작을 못 해요. 그래서 한 번 공정을 마무리했으면 마지막 공정 신호로 자기 유지 걸려 있던 거를 잘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제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으면 다운로드 하면 되죠. 단축키 컨트롤 R이죠, 이제. 말 그대로 거의 공식화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외우거나 할 것도 없는 거죠. 이거 실린더 10개면 10개를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기 전에 실린더가 모두 후진되어 있으니까 후진 센서가 두 개 들어와 있는지 확인이 되죠. 됐고, 이제 시작 스위치를 누르면 빠르죠? 이거는 조절하시면 되고, 전진, 비전진, AO진, 비오진 이렇게 제어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정지 버튼을 누르면 이게 자기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끝낸 다음에 시작이 오프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동작을 못해요. 그러니까 진행 중인 거는 진행을 마치고 정지하게 되죠. 시작이 오프돼서요. 피비트를 누르면. 그래서 앞에 있는 프로그램을 단톡방에도 넣어놓고 할 테니까 되도록이면 안 보고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화면에서는 제가 다 들 테니까 남은 시간 동안 한번 작성을 해서 동작을 시켜보십시오.